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일 장축 첫 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군요. 지 중추원사 이천에게 주자를 만들어 책을 받도록 하다. 이어서 책의 자형을 자본으로 삼아 그 부족한 것을 진양대군 유에게 쓰도록 하고 주자 20여 만자를 만들어 이것으로 하루에 박은 바가 40여장에 이르니 자체가 깨끗하고 바르며 알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영양전과 종묘의 추향대제와 7월 상망제에는 일실의 일장의 얼음을 올리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영양전과 종묘의 추향대제에는 더운 때가 되어서 희생을 쓰는데 얼음이 없으면 냄새가 날까 두렵사오니 금으로는 영양전과 종묘의 일실마다 각각 얼음 한 장씩을 올리게 하고 7월 상망제에도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되 영구히 항식으로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사실을 실토하지 않은 죄로 박규를 외방에 부추하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규가 전에 이른바 변씨의 입으로 이를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변이와 더불어 문권을 위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권을 위조한 일이라면 입으로 이를 수 없는 일이 아니온데 규가 그 실정을 말하지 아니오니 청컨대 죄를 주게하옵소서하니 외방에 부처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경기 인천군에 조수가 넘쳐 들어와 볕곡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다. 혹 900척 혹 6, 700척으로 넘쳐 들어와 볕곡이 침수되어 손해가 있었다. 쓰나미인가?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향념초 대신 당념초를 법으로 삼고 염초장을 각도에 보내어 끓여 만드는 법을 가르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당념초를 끓여 만드는 법을 시험하온즉 나오는 분량이 향념초보다 갑절이나 되오니 이후로는 당념초의 법으로 만들고 올 가을에는 염초장을 평안, 함길, 강원, 황해 등의 도에 보내어 끓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익히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가을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로잡은 야인과 야인의 재산과 마필의 송환 문제로 사신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를 상의하다. 이때 명나라 황제가 홀라온 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의정부 6조 판서를 불러 논의하니 그 첫째로 정조 사람 이여우가 출정하였을 때 가만히 야인의 홍단자 여섯포 광명목 28자 폭이 좁은 무명 4자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르러 발각되었으니 돌려보낼 것인가 아닌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사리로는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오나 그러나 저들이 만약 말하기를 이 같은 적은 물건도 오히려 또 보내주었으니 어찌 감추고 숨기는 물건이 있으리오 한다면 가하거니와 저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 땅의 재산은 이미 빠짐없이 돌려보냈다고 황제에게 주달하더니 이제 이같이 보내오는 것을 보면 본토의 물건을 아직 남겨두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어찌 아리오 하면서 이로써 다시 중국 조정에 청하여 다시 추세하게 이른다면 차라리 보내지 아니하는 것만 갖지 못하옵니다.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그 둘째로 사신이 나오는 길에 돌려보내지 아니한 야인의 마서와 재산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마땅히 대답하기를 연전에 우리나라 조정에서 황제의 칙유를 받들어 파장을 의 인구와 재산을 곧 추수하게 하여 일일이 사람의 택정하여 돌려보내고 그 근본이 본국의 군정에 매인 자는 그 친족에게 주어 완치하게 하고 이미 주달하였으며 그 뒤에 모련이 토간 도독첨사 살만 답실리가 연달아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지 아니한 인구와
재산을 간절히 청하기로 우리나라에서 두세 번 관리를 보내어 공격한 곳까지 탐색하였으나 여유가 없어진 마필 외에는 절대로 빠진 물건이 없고 일찍이 본국 군정으로 출달하여 완치한 자들은 부부가 서로 떠나기를 애석하게 여기는 정이 있으나 모두 돌려보냈다고 이같이 함이 어떠하려 하니 그대로 좋자 드디어 평안도에 감사 도우절제사에게 전지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수원에서 남자 장정 한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관마에는 산자를 신민의 말에는 주자를 화인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산자를 낙인한 것은 곧 관마인데 이를 상으로 민간에게 주었거나 민간인과 서로 바꾼 말도 아직 그대로 산자로 낙인이 있으므로 혼잡하여 분별하기 어렵게 되오니 별도로 주자 화인을 만들어 신민들이 소유한 산자 화인이 있는 날에 외방에서는 올가을에 접마별감으로 하여금 각각 경내의 수관도회에서 쇄인하고 전마별감을 보내지 아니한 강원도에는 그 도의 수령관으로 하여금 쇄인하게 하며 서울에서는 사복시로 하여금 쇄인하게 하여 오는 을미년 정월 초하루 이후에 쇄인하지 아니한 말은 본사에 위임하여 고찰하게 하되 법령한 자에게는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말을 속공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속공은 관청에서 몰수합니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군에서 산이 무너져 남녀 30명과 중두 명이 압사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3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삼군 진무의 사무가 번잡한 고로 그 업무를 번담할 방법을 병조에서 아뢰다. 삼군 진무들은 사무가 복잡하여 값사를 고강하고 별시위와 내금위와 성중 애마 등의 진술을 치부하기에 잠시도 여가가 없사오니 상항의 군사들이 입번할 때는 진술 습독과 마아배설은 입직하는 진노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고 춘추 두 등의 진술과 고강은 우학제조와 훈련관 제조가 일동으로 고강하여 통과 약통을 지부하여 본조에 보고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설은 군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구술하여 시험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4일 김용 세 번째 기사 황해도 서흥 황주 수안에서 산이 무너져 남녀 23명이 압사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4일 김용 두 번째 기사 공주, 길주, 경성 등 국경 지역의 석성을 쌓는 것과 목책을 설치하는 문제로 함길도에서 아뢰다. 함길도 도승 무사가 아뢰기를 공주의 예전 석성이 무너진 곳을 올봄에 밀력을 부족으로 인하여 나무로 보수하였사오나 이같이 허술하게 할 수는 없사오니 길주와 경성의 군인을 적당히 뽑아서 돌로 고쳐 쌓게 하고 그 경원 영북 두 곳은 적이든 하들은 요해 처이온데 인민이 모여 싸우니 목적을 두부 인민들로서 축조하게 할 것이며 갑산 무로구자는 가장 요해지인데 개축년에 이미 목적을 설치하였사오나 그러나 업성을 쌓지 아니하면 진시로 타당치 못하오나 올 가을에는 그 고을의 군인을 뽑아서 쌓게 하옵소서 근래에 본도에는 사객의 왕래가 번거롭고 많아서 노고가 없지 아니하오니 상항의 성을 쌓는 일은 감사로 하여금 수령관과 차사원을 정하여 감독하여 쌓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산호칠제가 거짓대감 별감이라고 거짓 대감 별감이라고 칭하고 서흥 카코의 환자의 상황을 점검한 죄를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산호 칠제가 거짓 대전 별감이라고 일컫고 서흥의 카코의 환상을 바꾸어 낸 상황과 굶주린 백성의 유물을 검점하였으니 유례에 비추어 차명에 해당하니
합니다 하니 한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6일 심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주호회를 봤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6일 심사 두 번째 기사 전국의 비온 상황과 곡식의 적항을 묻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비온 것이 고른가 고르지 않은가를 물으니 주아이정 맹사승이 아뢰기를 금년의 비는 북쪽 지방은 많고 남쪽 지방은 적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듣건대 전라도와 충청도는 비가 흡족하지 못하나 기후하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노는 가하거니와 메밀과 콩을 가하는 데는 시기를 잃어서는 아니된다 하니 도승지 안승순이 아뢰기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밭이 심 이 짙어서 갈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경기는 비가 알맞게 왔으니 밭이 진 것은 비가 지나치게 왔기 때문이 아니라 특히 오랫동안 흐린 까닭이다. 올해는 오히려 지나치게 가무는 듯한 염려가 있었으니 금년의 비는 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고 인하여 올해 곡식의 실렴이 어떠한가 물으니 승선이 아뢰기를 비와 볕이 시기를 맞추었으니 어찌 잘 되지 아니하오리까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6일 심사 세 번째 기사 철원부사 권서 지간성군사 안부회 등이 하직하니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각각 너희들의 임지에 나아가 형벌을 삼가고 백성을 사랑하여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6일 심사 네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6일 심사 다섯 번째 기사 장년 신천 해주 등 고을의 산이 무너져 남녀 10명이 압사하였음을 황해도에서 아뢰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6일 심사 여섯 번째 기사 여주에서 상제례의 미진한 조건을 아뢰다. 1. 계모의 소생모는 다름이 없이 대맥률 및 원육전에는 모두 참최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경사의 제례에 2처 이상을 함께 부하니 이미 계모를 부묘하였는데 그 상을 입지 아니하면 불가합니다. 예제에 의하여 3년상을 입어야 할 것이나 다만 문공가래의 어머니 복을 자취 3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제 소생모의 복을 입는 이가 모두 자취를 입고 가래에 의하더라도 또한 자취를 입으며 아버지가 있는 이는 기년을 허락하여 심상 3년을 행하며 부득이하여서 기복하는 경우에는 심상을 행하고 그 손자가 계조모의 복도 친조모와 같이 하고 계모와 계조모가 자손의 상을 입는 것도 낳은 자손과 같이 할 것이다. 1. 두 아내 이상을 함께 부하면 다 같은 어머니인데 그 자손이 친어머니의 길이 아니면 고가하지 아니하면 불가하오니 제모의 길에도 고가하기를 일체로 친어머니의 예에 의할 것입니다. 1. 소생모로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거나 혹 개가하여 갔으면 어리상 부묘할 수 없으니 따로 사실에서 제사하고 육전에 의하여 기념복을 입고 심상으로 3년상을 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모는 계모나 소생모이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6일 심사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각 구울의 영진에 있는 헌군기를 수선토록 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7일 임오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7일 임오 두 번째 기사 기생개추와 적처와의 차슬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이 희신을 처벌하다. 사헌부에 따르기를 이 희신이 언진고을원으로 임천기생 개추를 매우 사랑하여 데려다가 공아에서 적처와 더불어 함께 있게 하여 처첩이 차슬을 잃게 되었는데 율로는 장 90에 해당하오니 개추가 적처와 더불어 다투다가 저의 처의 몸을 상하기에 이르렀사온즉 첩이 적처를 때렸다는 율에 비추어 장 60가도 1년에 해당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7일 임오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회암사 경찬에 모여 가서 모인 각인의 죄를 장계하다. 고 참이 송흥의 아내 정씨, 참이 김상직의 아내 이씨, 고 호군 송면의 아내 신씨 등
부녀와 여자 중 합하여 20여 명에게는 각각 장 80에 처하여 모두 실제를 논하고 강주 회희는 장 70, 무에희를 행한 각원, 신주, 신현 등은 각각 태형 50, 이대종, 박동민은 각각 장 80, 천인의 여자는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여 혹 40과 30으로 하기를 청하여 그대로 윤허하되 해희에게는 속전을 거두고 환속치 말게 하며 사족의 부녀와 여자 중은 모두 속전을 거두고 작첩을 거두지 말며 공신의 아내, 딸, 며느리들은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박동민은 일찍이 범죄하여 직첩을 거두는데 형장을 당하여 모두 속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7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수성 금화 도감이 개천하는 군사의 수를 증언해 주기를 청하다. 전의 1,500명에 다시 1,500명을 더하였는데 모두 강원 황해동의 성군으로 경기에 부방한 자를 썼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7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죽은 곡산 부원군 연사종에게 제사를 내리다. 그 교수에 이르기를 큰 기업을 협찬함은 진실로 중요한 신하에게 힘입었으니 그큰 공을 생각하여 마땅히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 뒤를 영화롭게 하는 언전을 두텁게 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경은 성품이 곱고 밝으며 도량이 웅대하고 참작하여 약관 때부터 성취함이 있었다. 드디어 태조를 잠재에 조차 밤이나 낮으로 게으름이 없이 친군을 진노하였고 태종이 장차 머리를 들려고 할 때에는 미처서는 간신들이 흉력을 꾀하여 국가의 안위가 호흡간에 있었는데 경이 갑작스러운 즈음에 몸을 바쳐 경각간에 난을 평정하였으니 도와서 추대한 노고와 천명을 도운 공적은 맹부에 실려 있어 길이 잇기 어렵도다. 또 능히 장상의 높은 벼슬을 사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색동 옷을 입고 노모를 봉양하여 효성이 극진하였다. 유사가 위에 아래어서 표창하려는 여 정녀하니 대저 모경의 몸을 닦고 행하는 대절은 이두 가지만 들어서 보아도 옛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리라고 이를 만하도다. 사조를 이어 섬긴 옛 신하로서 한때의 시체가 되었으니 백년토록 술을 하여 과인의 몸을 도와주기를 기약하였더니 어제 겨우 70에 미쳐 갑자기 세상을 연결하는 고 이에 한잔 술을 베풀어 고든 혼령을 위로하노라. 아, 고갱의 중신으로서 이미 즐겁거나 슬프거나 더불어 함께하여 태산이 달아 수돌이 되고 황하수가 말라 허리띠같이 되도록 변치 말자고 맹세하였으니 어찌 삶과 죽음을 따라 다름이 있으리요 하였다. 사조는 내 임금이고 시체는 식위이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최견의 사건과 아울러 경외에서 벼슬하는 자가 그 부모의 질병으로 사직할 때는 시약토록하다. 판황주 목사 최견이 계모의 병을 위하여 사직하되 회부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갔으므로 감사가 마음대로 떠난 줄을 아뢰니 논제하지 말라고 명하고 예조로 하여금 법을 세우게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계모는 친어머니와 가싸운즉 경외에서 벼슬하는 자가 그 부모의 질병으로 사직할 때는 시약하기를 허락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맹신 언행록을 강하다가 온공에 대하여 토론하다. 온공이 맹자를 논하는 대목에 이르러 말하기를 대개 온공은 작품이 맑고 아름다운데 맹자는 높고 음하여 기질이 서로 합하지 않기 때문에 온공이 맹자를 추존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니 경연관 정창손이 아뢰기를 온공이 맹자의 글을 사서 중에서 빼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장흥보와 장연현에서 구리를 캐내는 문제로 호조에서 아뢰다. 이제 구리를 캐는 일을 보고 건대 수완군에는 산출이 많지 아니하고 힘이 많이 들게 되므로 이미 감하여 없앴으나 창원부는
병운현과 정민현 두 해에 100건, 작년 현에는 경술련에 50건을 캐싸우니 그 수량이 이처럼 많은데 규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써서 캐어내지 아니하오니 이제 다시 사람을 보내어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16년 7월 11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도진모 유원지 등이 후군을 두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신 등이 올린 지각설립도를 성상께서 후군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신 등으로 하여금 다시 수정하게 하옵시나 신 등은 거기 이르렀건대 첫날은 육군이요 큰날에는 삼군이온데 이제 만약 후군을 더 둔다면 이는 곧 사군이 되어서 옛 제도에 합하지 아니하였고 또 삼군밖에 별도로 군사가 없사온데 만약 삼군에서 뽑아서 후군을 삼자면 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아니 임금 말하기를 후문의 파수를 어찌할 것인가 하니 언지 등이 아뢰기를 좌우군으로 펴서 싸고 돌아서 연합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경들이 말이 옳다 하였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16년 7월 1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외인 덕문 뇌구가 사람을 시켜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외인이 바치는 물건이 나쁘다고 물리치지 말고 물건의 고하에 따라 회답토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의 나라 사람이 바치는 물건을 그 품질이 나쁘다고 해서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진실로 불가하니 금으로는 물품에 좋거나 나쁜 것을 논하지 말고 모두 바치게 하고 그 물품의 고하에 따라서 그 회답하는 물건이 많고 적음을 정함이 옳지 않을까 하니 도성지 안숙성이 아뢰기를 하교하옵심이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인과 야인이 바치는 토산물을 예조 낭청이 객관에 나아가서 객인들과 더불어 같이 앉아서 장인으로 하여금 간품하여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해 물리치는 것은 값을 계산하고 이익을 다투는 것과 같으며 먼 나라 사람들을 대접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객인이 대궐 안에 들어와서 올리거든 예조 낭청이 승정원에 나아가서 장인으로 하여금 간품하여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여서 아뢰게 하고 주장관으로 하여금 그 물품에 따라 회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전주 부윤 홍여방이 병으로 사면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1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시파치의 관직 제수와 승진 등의 문제를 병조해서 아뢰다. 황해도 해주 사람 두 명이 벼락 맞아 죽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시파치는 이래 고됨이 갑절이나 중하에 다른 군사의 예가 아닙니다. 그 처음으로 직임을 받은 자에게는 대부를 제수하지 말고 부사정을 주며 그 나머지 제안은 선덕 8년의 수교에 의하여 한 번마다 그 출근한 날짜의 수가 많은 자로서 각 품마다 예대로 한 사람씩 옮기고 아울러 기보사의 획수와 출근한 날짜 수를 상고하여 혹은 그 품계대로 하고 혹은 행직을 차정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2일을 정해 첫 번째 기사 대은 현감 임중이 하직을 고하니 백성을 구휼하고 형벌을 삼가고 농상을 권하기를 당부하다. 불려드려 보고 이르기를 충청도는 근래의 흉년을 만나 내가 매우 진념하니 백성을 은혜로 구휼하여 굶주리지 않게 하며 형벌을 삼가고 농상을 권하여 백성의 생활을 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 등 아홉 고을의 수재가 심하여 볕곡이 침수되어 연걸지 못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평산의 백성 부처가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볕곡의 수해 풍해로 인해 피해 여부를 묻고 각도의 성곽 관리자를 세우다.
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경기에는 흙비가 비록 오랫동안 내렸으나 큰 수해는 없었고 충청전라 경상 세도는 이때의 수재의 보고가 없으나 북쪽지방의 일이 깊이 근심스럽다. 금년은 장마가 매우 심하여 벼농사를 상하게 하였으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하니 우의정 최윤덕이 아뢰기를 신도들이는 북쪽지방에는 비가 꽤 많이 왔다고 하는데 대저 북쪽지방은 논이 적고 산전이 많아서 그 심한 비로 인하여 곡식이 싹이 심히 성기었으나 그 무성한 여부는 이때 듣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길도에 물로 손실된 전지가 이미 1,000여 길이라고 보고하니 이미 손실된 것은 그만이거니와 그 손실되지 않은 것도 그 나중에 일을 알지 못하겠다 하니 윤덕이 아뢰기를 볕고기 혹은 풍해를 입고 혹은 수해를 입어서 패고도 결실하지 못한 것이 많으니 풍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8월 20일을 기다린 뒤에야 그 결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윤덕이 또 아뢰기를 이제 국가가 태평한 날이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한가한 때를 미처 원컨대 성곽을 쌓아 나라의 터전을 튼튼히 하게 하옵소서. 새와 짐승도 오히려 보금자리가 있어 외적을 방어하옵거든. 하물며 사람이오리까. 예로부터 국가의 치란은 무상하오니 우세에 하늘과 같은 거룩한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될지 어찌하오리까. 우세에 이르러 거룩한 임금이 나지 아니하고 또 어진 신하가 없으며 어찌 능히 오래 편안하오리까. 병경에 성을 쌓는 일은 만세의 장관 개척을 위함이오니 늦출 수 없습니다. 아멘.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의 뜻을 알았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잠옷 갑변과 성곽의 일에 뜻을 두어 충청 전라 경상 세도의 성곽은 형조판서 정흠지로 맡게 하고 함길도의 성곽은 홍조참판 신도원으로 맡게 하고 평안도의 성곽은 호조참판 박권으로 맡게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남직 경상도 감사 김효정 등이 하직하니 직책을 다하기를 당부하다. 임금이 불러들여 보고 말하기를 경 등은 나의 뜻을 아니 가서 직책을 다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조주를 우헌남으로 삼고 배한을 우정은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역원 주부 장준을 차정하여 포로된 당인 매언보 등 9명을 요동으로 압송토독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경원 영북부의 부역과 조세 문제로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다. 일찍이 전교를 내려 경원 영북부에 들어와 사는 인민에게는 당초의 부역과 조세를 가볍게 하고 적게 받아서 그 생활을 후하게 하였으며 또 원전에는 각도의 해변에 묵은 밭을 개간한 것에는 첫 해에는 조세를 전부 면제하고 두 해째는 반만을 받으며 3년 이후에는 전부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호주에서 아뢰기를 두 고을 인민에게는 금년에는 전조의 반액을 거두겠다고 함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원전에 실린 개간한 밭에 조세를 거두는 법은 백성들에게 개간하기를 권하는 소위이며 신설한 경원 영북부와 같은 곳을 위하여 법을 세운 것은 아니나 본도로서 호주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를 조금 감하고 거두어 저축에 조금씩 보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므로 나도 생각하기를 경원과 영북은 야인을 먼저 대하는 곳임에 군량이 긴요한 곳인데 전혀 조세를 거두지 않으면 무지한 백성들이 그 거두는 것을 가지고 장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두 다 허비하여 공사가 함께 궁핍하게 될 것이니 심히 염려스럽다. 만약 흉년이 들면 그 조세를 전면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면 그 반세를 거두며 비록 풍년은 아닐지라도 흉년에 이르지 아니하면 2, 3분지 1을 거두어서 때에 맞춰 거두고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새로 이사한 처음에 의복을 갖추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제 당면포 2,000피를 보내니 그 풍년과 흉년을 보아서 민간의 사세에 조차 갑에 따라 나눠주고 미국과 바꾸어서 국고에 바치고 그 바친 수량을 아뢰라. 조세를 거두는 것은 금년 농사를 보아서 조세의 수량을 감할 것이니 잘 생각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보름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영경부의 폭우로 산이 무너져서 남녀 5명이 압사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시파치의 거간하는 풍계를 상정하여 병주에 아뢰다. 시파치의 채아직을 이미 상정하여 싸우나 다만 거간하는 풍계를 한정하지 않아 불편하오니 청하건대 오품에 한하고 그 중에 나이가 젊고 재주가 있는 자에게는 비록 직익을 떠난 뒤에라도 자원의 조차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상고하여 서로 가라 행직하게 하되 나이가 60에 차면 놓아 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영동현감 곽순 신천현감 박기명이 하직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삼갈 것을 당부하다. 불러들여 보고 곽순에게 이르기를 그 도에는 근련에 신령하여 백성의 생활이 능력하지 못하니 항상 구휼을 더하여 형벌을 삼가고 농사를 장려하라 하고 박기명에게 이르기를 들으니 그 도에는 수재가 많다고 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삼가며 굶주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6일 심요 첫 번째 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자치통감을 인쇄할 종이와 먹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큰 글자의 주자를 주조하였으니 중한 보배가 되었다. 나는 자치통감을 박아서 중위에 반포하여 노인들이 보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데 만일 종이 30만 권을 준비하면 600지를 인쇄할 수 있다. 그 종이와 먹을 준비하는 계책은 승정원에서 마련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잔맛비가 심하여 볕곡을 송상했기에 사문 기청제를 3일 동안 행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최윤덕이 지능 1년을 올리니 사람들이 놀잇감의 물건을 바친다고 비난하다. 도 이를 논하는 신하로서 놀잇감에 물건을 올리니 어찌 대체를 안다고 이르리요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음성현감 김효승이 하직을 고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자치통감을 인쇄할 종이를 각 처에서 나눠 만들게 하다. 5만 권은 조지소에서 만들고, 10만 5천 권은 경상도에서, 7만 8천 권은 전라도에서, 3만 3,500 권은 충청도에서, 3만 3,500 권은 강원도에서 합하여 30만 권을 만들라고 명하고 전지하기를. 닭은 국고의 쌀로서 바꾸고, 경내의 중들을 시켜 종이 뜨는 일을 하게 하되, 의붓과 음식을 주고, 쑥대와 밀, 보리집, 대껍질, 3대 등은 준비하기가 쉬운 물건이므로 이를 5분마다 닭 1분을 섞어서 만들면 종이의 힘이 조금 강할 뿐 아니라 책을 받기에 적당하고 닭을 쓰는 것도 많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지안선구사 이호가 하직을 고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삼갈 것을 당부하다. 경기는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걱정스러우니 가서 이 백성들을 어루만져서 형벌을 삼가고 농사를 곤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흉년으로 양식을 가져오기 어려운 고로 여로도에 당분한 쉬퍼를 놓아 보내도록 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1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석전제의 예를 행함에 동서무의 분헌과를 한 명씩 더 임명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석전제의 동서무의 헌작을 대성전 안에 종원할 때 시작하기 때문에 동무 53위와
서모 55위에 각각 헌관 한 사람씩으로서 잔을 들인 뒤에 각각 제배를 행하자면 예를 행하기가 너무 늦사오니 청하건대 동서무에 본 헌관을 각각 한 사람씩 더 임명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5년, 16년 7월 18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관습도감에서 어전 예연에서의 향악과 당하게 쓸 해금 아쟁 등을 청하다. 어전 예연에 향악은 동쪽에 있어 첫째 줄에는 해금, 당비파, 가야금이 각각 하나, 둘째 줄에는 첫 줄과 같고, 셋째 줄에는 대금이 넷, 향필, 비류리 하나, 넷째 줄에는 장고가 넷인데, 위의 향악 안에서 전에는 당비파가 하나, 해금이 하나 이던 것을 이제 각각 하나씩 더 하고, 당악은 서쪽에 있는데, 첫째 줄에는 당비파가 여섯, 방향이 둘, 둘째 줄에는 대쟁이 둘, 아쟁이 둘, 셋째 줄에는 필유리 여섯, 생과 화가 각각 하나, 넷째 줄에는 용관이 둘, 당적이 넷, 통수가 둘, 다섯 줄에는 장고가 여덟, 여섯 줄에는 교방고가 하나인데, 위의 당악 안에서 전에는 아쟁과 대쟁이 각각 하나씩이던 것을 지금 각각 하나씩 더 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를 예조에 내리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8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예방에 봉족으로 주는 각사의 경력 노비의 문제를 형조해서 아뢰다. 각사의 경력 노비는 외방에 봉족으로 주는데 봉족하는 물건을 때없이 올려보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오니 각각 그 사이에 봉족 노비의 소명과 있는 곳을 매년 미리 보고하면 본조에서 있는 곳의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어 추수할 때 수납하고 장을 주어 보내게 하되 갖추어 바치지 아니하는 자는 선상 노비로 충정하여 입역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장은 증명서이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8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황해도 옹진현에서 남자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9일 가보 첫 번째 개사 평안도 가산 등 일곱 고을에서 황충이 나서 곡식을 해 하더니 비가 와서 없어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서울에서 군기를 점거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토록 할 것을 병조해서 아뢰다. 군무는 국가의 소중한 일이므로 주호에서 각도의 당상관 및 도진무를 차정 파견하여 그 군용을 점거하기로 이미 일찍 법을 세웠는데 홀로 서울에는 군기를 점거하는 법이 없으니 자문군기감의 군기와 본감의 군기를 1년마다 한 번씩 조의 당상관 및 도직무와 일동이 점거하고 마음을 써서 수선하지 아니한 제조에게는 당의 관리가 곧 위에 아래여 속육전에 의해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황해도 평안도 함길도의 수해 상황 황해도는 수해를 당한 전토가 1,170여결이고 평안도는 6,800여결이며 함길도는 1,500여결이고 강원도는 700여결이었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죽은 대제학 정초에게 사죄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신하가 충성을 다하는 마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나니 나라에서 공을 갚는 언전은 마땅히 슬픔과 영화롭게 함에 갖추어야 할 것이니 이는 곧 떳떳한 법이라 어찌 사사로운 언의 일이오. 오직 경은 성품이 밝고 민첩하여 기상이 영특하고 호기로우며 일찍이 경제의 재주를 품고 성현의 학문을 연구하여 보고 들음이 넓고 흡족하며 의심스러운 일을 판결하기에 능력하였고 지식과 도량이 굳세고 밝아서 의심을 풀고 단행할 수 있었다. 여러 번 간원에 있으면서 임금의 직무를 도왔고 두번 대헌의 기강을 떨쳐서 나라의 법강을 엄숙히 맑게 하였다. 이러므로 근신으로 뽑아서 오랫동안 모든 정무를 자문하였다. 나가서는 지방을 관찰하고 들어와서는 형옥을 의논하여 정치는 이르는 바에 이름이 있었고 제도는 베풀어서 적합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백까지 마련하고 지음에 있어서는 모두 재단하여 이룩함을 힘입었었다.
저번에 병으로 인하여 한가로운 임무에 처하게 하려 하여 문관의 장이 되고 또 동궁을 돕게 하여 길이 고갱의 중신으로 삼아 귀감의 도움이 되기를 바랐더니 어째 하늘이 너무도 급히 빼앗아서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고 이제 예관을 보내어 약수한 전무를 베풀고 또 절회의 시효를 주어 영혼을 위로하노라. 아, 기쁘거나 슬프거나 할지 이미 같이하였으니 어찌 공의 공적을 잊으리요. 유명의 간격이 없으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 몸받을지라 하였다. 간호는 사관원이고 대호는 사원부이며 문관은 호문관 예문관을 말한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근무한 날수록 신구 악궁을 사용할 것을 예조해서 아뢰다. 이 앞서 악서의 녹관 한 사람을 정리로 이속시키고 신악궁 헐차비인과 구악궁 헐차비인을 1년씩 서로 교대하여 서로 녹용하게 하옵사온데 그 악궁은 수가 적기 때문에 10년이나 혹은 20년을 지나지 아니하여 아직 수직하게 되어 빨리 옮겨 거간하옵는데 신악공은 혹 30년이나 40년에 이르러도 수직을 못하오니 이리 고르지 못한 듯하옵니다. 그므로는 신구악공을 물론하고 함께 근무한 날이 많은 사람을 소용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가을 장마가 길어지는 것을 걱정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 무술년에 벼가 바야흐로 패서 장차 풍년이 되려고 하더니 가을 장마가 너무 심하여 풍년이 들지 못하였다. 금년에 북쪽 지방에는 수재가 있었으나 서울 근방에서는 특별히 큰 물이 없어서 벼가 조금 잘 되었는데 장맛비가 그치지 않아야 혹시 습하여 마침내 잘 익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에 비가 온 것이 전해의 하삼도에 온 비에 미치지 못하여 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기 황해 충청도 바닷가 고을이 조수로 벼가 침수되어 손실을 입다. 손실된 것이 3,320여결이나 되었는데 옛 노인의 말에 금년의 조수는 전에 없던 바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영해 등세 고을에 푸르고 검은 벌레가 메밀을 해쳤는데 큰 비로 모두 죽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2일 정요 첫 번째 기사 판전농 시사 송포가 계모의 남은 상제를 다하기 위해 사직할 것을 청하다. 신이 경춘년에 나이 나서 8년을 지나 정묘년에 어미가 죽고 무진년에 아비가 김씨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으니 양육에 부지런한 마음이 지극히 깊고 간절하였으며 또그 뒤가 없는 까닭으로 토지와 종을 모두 신에게 주었으니 은혜와 사랑의 도타움은 비록 낳은 어미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신이 신해년 겨울에 남은으로 임명을 받고 김씨는 김해에 있다가 계축년 정월에 세상을 벌이니 신이 부음을 듣고 분상하니 이미 염하여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신은 상제를 마치고자 하여 싸우나 이해 6월에 신에게 사원부 지비를 제수하시니 성은이 지중하시와 미처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사옵고 또 세속에서 계모를 위하여 3년상을 마치는 자가 있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명하오심에 조차 벼슬에 종사하오니 마침내 김씨의 길러준 은혜를 매우 저버려서 항상 마음에 불안하여 슬피 사모하는 생각은 마지 아니하여 쌉더니 이달 19일에 예관이 수교하여 임문하온 것을 뛰어보니 계모는 소생모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 상을 입지 아니하며 불가한즉 예제에 의하여 3년상을 입으라고 하였사옵니다. 신이 두세 번 읽고서 다시 성조의 인하옵시고 효합심으로써 다스림을 다시금 감격해 하옵나이다. 김씨의 대상이 명년 정월이오니 상제가 아직 끝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본직을 해면하여 다하
지 못한 복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죄만은 이미 벗은 지가 오래되어서 다시 입지 못할지라도 흰 옷과 흰 가스로 남은 상대를 닿을 수 있으면 소신이 본분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을까 하옵니다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16년 7월 22일 정용 두 번째 기사. 국교에서 비계이기를 비는 제사를 행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2일 정유 세 번째 기사 노비의 매매값을 성육전의 진역가의 예의에 따라 시행토록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노비를 매매하는 자가 만사온데 값이 같지 아니하오니 그 값을 성육전의 진역가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가을 장마로 인한 흉년을 염려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벼운 죄인을 사면토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곡이 성숙한 때를 당하여 오래도록 흐리고 비오는 죄를 만나니 이로써 진념하여 도제 이하 죄인을 사하고자 하는데 어떠할까? 또 직첩을 거둔 자에게도 돌려주고자 하나 각도에 임은하여 그 회부를 기다리자면 반드시 늦어질 것이니 어떻게 하면 가할까 하니 도승지 안숭선이 아뢰기를 예전에 성상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도제 이하를 특별 용서한 하여 천견에 대답하셨으니 이제 또 이를 모방하여 사유하시면 매우 다행할까 하옵니다. 또 각도에서 거둔 가품의 직첩을 모두 이조와 병조에 보내사온즉 양조에서 서로 상고하여 아뢰게 하면 즉시 그날로 일이 될 것이오니 하필 각도에 이문하오리까 하며 곧 형조에 전교하기를 이제 곡식이 성숙할 때를 당하여 흐리고 꾸짐으로써 재가 되어 우리의 농사를 상하게 하여 백성이 장차 굶주리게 되었으며 그 이유를 고요히 생각하니 반드시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함이 있기 때문인가 한다. 선덕 9년 7월 23일 이전에 지은 도제 이하는 이미 판결된 것이거나 아직 판결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다 용서하여 면제하고 또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직첩을 거둔 사람의 죄명을 써서 아뢰라 하였다. 천견은 하느님의 꾸지랍니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가을 장마로 인한 흉년을 염려하여 성문에서 영재를 경내의 산천에서 기청제를 행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첫 가을을 당하여 장맛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와 곡식을 해롭게 하니 장래가 염려되어옵니다. 각도 각관으로 하여금 예전대로 성문에 영제하고 경내에서 산천에 기청제를 행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제는 모든 흉지의 제거를 비는 제사이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4월 7월 2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장맛비로 인한 흉재를 걱정하여 부역 본상 등을 면제케 하도록 하다. 임금이 오래 흐리고 장마들어 비 오는 해를 근심하여 말하기를 못을 파는 성군이 어느 때에 들어 올라오는가 내가 면제해주고자 하는데 어떨까 하니 도승지 안숭선이 아뢰기를 신도 말씀을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천재와 이와 같사오니 천재가 이와 같사오니 근래에 수리하는 일 외의 그 나머지 기뇨하지 아니하는 영서는 일체 다 정지하고 하시지 마옵소서. 못을 파는 것은 비록 마땅히 해야 할 바이오나 시급한 일이 아니오니 경기충청도에 선군을 올려 보내지 말게 함이 가옵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구 별료 세민들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이제 구운 기와 많이 쌓였으나 백성들이 사지 아니하여 비록 더 만들지 아니할지라도 가하오니 그 부역하는 종들도 모두 놓아보냄이 어떠하오리까? 또 황해도는 수재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사오니 시위패를 번상하지 말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한 임금이 그 말을 좇아 곧 병조에 전지하기를 황해도는 큰비로 인하여 흉년이 들어서 백성의 생활이 가긍하니 오는 8월 초하루에 당번되는 시위패를 번상하지 말게 하고 못을 파는 성군도 올려보내지 말게 하여 기와를 굽는 중들도 모두 놓아보내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공주의 전제할 기묘한 일 이외의 영서는 모두 정지토록 하다.
부득이 수습해야 할일 이외의 기뇨하지 않은 여러 곳의 영서는 모두 정지해 파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경기 강원 황해 등의 도가 실용하니 면제할 만한 부세를 호조해서 마감하여 아뢰도록 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하삼도 시입회의 본상을 면제시키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삼도의 시입회도 아울러 본상을 면제시키면 어떨까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선상께서 진념하옵심이 지극하시오나 황해도에는 이미 충재가 있고 또큰 물이 져서 볕고기 물에 묻혔고 경기 강원 두 도에는 그 종물을 보지 아니하고 한가 달을 이어 비가 내린 것으로서 미리 흉년이 될까 짐작하여 곡물을 감면하면 너무 이른 듯하오니 추수 때를 기다려서 그 흉년인지 아닌지를 상고한 뒤에 감면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삼도는 아직 실록하지는 아니하였사오니 시위패의 본상을 아울러 제면함은 마땅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4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334인의 직첩을 도로 주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4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부엉이가 건축문과 홍례문에서 오니 해결제를 행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부엉이를 다 잡고자 하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니 안중선이 아뢰기를 내금이를 보내어 산지기로 하여금 부엉이 있는 곳을 지시하여 잡게 하는 것이 가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4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박규, 김인, 유흥준, 차효성, 염치, 이인장, 이의산 등을 놓아 돌려보내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사 이효지, 홍주목사, 민서각 등이 하직하니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불러들여 보고 효지에게 명하기를 그 지방에는 건설할 일이 많으니 가서 감사와 같이 협력하여 함께 도모하라 하고 서각 등에게 명하기를 각각 너희 직무에 나아가서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삼가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해민국 재생원의 제거 별좌 중한 사람과 겸승 한 사람을 문사로 차정토록 하다. 이조의 사례기를 의술은 모름지기 엄양 오행의 생극 소식의 이치를 연구하여 아는 자라야 능히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쓸수 있습니다. 또 옛적 좋은 약방문이 유의 손에서 많이 나왔사온즉 이치에 통달한 문인이 겸하여 의술을 다스리면 옛날에도 그 예가 있사오니 그 설치하는 전의 겸정, 겸부정, 겸판관, 겸주부 각한 사람씩을 더 설치하옵되 모두 박학 문사로서 제수하고 해민국과 재생원에는 제거 별좌 중한 사람과 겸승 한 사람을 학식이 넓고 구세며 바르고 부지런하며 삼가는 문사로서 차정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재성은 은여의 임무가 많은 고로 1년에 두 번씩 쌀을 하사토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재생원의 은여들은 날마다 관사에 출근하여 의술을 읽고 익히며 병을 보고 침구를 하되 맑고 비 오는 날을 가르지 아니하오니 임무의 괴로움이 갑절이나 무겁습니다. 여기의 예의에 의하여 1년에 두 번씩 쌀을 하사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16년 7월 2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신안관 인반, 양책 등의 지역의 대관의 예의에 따라서 사람과 말을 추가 배정할 것을 청하다. 평안도 신안관로 찰방이 아뢰기를 신안관에서 인반까지 90리, 인반에서 양책까지 90리, 양책에서 의주까지 90리로서 서로의 거리가 멀리 막혔는데 긴급히 역마를 타는 자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말이 모두 고달파서 죽사오니 운흥, 차이연, 소관 등세곳 소관에는 대관의 예의에 의하여 사람과 말을 더 정하여 두면 대관의 인마가 실수 있을 것입니다. 무신년에 보충군으로 말 10필만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제 대관의 예의에 의하여 사람과 말을 각 고을에 분정하게 하옵소서하며 의정부와 병조에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 앞서 보충군 10명에 각각
10호를 더하고 장정 대부의 직으로서 상을 준 뒤에 만일 조부나 아비가 직품이 있는 자에게는 한 품의 예에 의하여 토관을 소용함이 어떠하오리까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5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각사의 이전은 나이가 40 이상 성종관은 60이면 거관을 허락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기연이 각찬 각사의 이전은 40세 이상 인자에게는 거관을 허락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아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등은 원컨대 각사의 이전뿐만 아니라 성중관의 나이가 60 이상인 사람도 함께 거관하게 하여 뜻을 풀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5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효행을 표창하는 뜻으로 성관 전 감호 정습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도승지 안숭선 등이 아뢰기를 성관 전 감호 정습이 효행이 있고 나이가 거의 60이며 그 어미는 외적에게 죽임을 당하여 열녀의 열에 실려 있사오니 비옥건대 벼슬을 제수하여 그 사람 표창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 일찍이 아뢰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숭순이 아뢰기를 한관대를 타서 아뢰고자 한 것이 오래였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 모름지기 이제 벼슬을 제수하여 그 절의를 표창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6일에 신축 첫 번째 기사 무장진 첨철제사 김윤과 용담 현감 선삼다리 하직하니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불러들여 보고 이르기를 금년 수재가 매우 심하이로써 진려하노니 너희들은 가서 공경하여 나의 극진한 마음을 본받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천재를 염려하여 인사에서 그릇된 부분들을 아뢰도록 하여 시정하다. 의정부와 육조 판서들을 불러 이를 의논하기를 무슬년에 백곡이 성숙할 무렵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재가 되어 이로써 연결지 못하였더니 이제 나흘을 당하여 오랫동안 흐리고 비 오는 재해를 만났으니 반드시 장차 흉년이 될 것이며 내가 심히 염려한다. 올해 비록 흉년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풍년이 들었다 하면 오히려 굶주림을 면할 것인데 장녀가 금년이 함께 실농을 하게 된다면 백성의 생활이 말이 아닐 것이며 염려가 된다.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하건대 천변이 이에 이런 것은 반드시 인사의 잘못됨에 말미암아 감동된 것일 것인지 우리 과인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조정의 의논을 기다려서 해야 하겠다. 아니 황희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하섬도의 노루가 거의 다 조포와 편포를 갖춰 올리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진속 공간과 각 고을의 분쟁을 하여 독촉해 잡게 함으로 폐가 백성에게 미치오니 진실로 불편합니다. 주장관으로 하여금 마감하여 수령을 감하게 하옵소서 하고 최윤덕 등은 의논하기를 여러 씀에 들여놓은 말들이 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을 목자에게 물려받았으므로 원망이 적지 아니하오니 지금부터는 추징하지 말게 하고 또 군자감을 짓는 제목이 지나치게 길고 커서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오니 적당하게 길이와 크기를 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운반하기에 쉽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황해들이 또 의논하기를 경외의 관리에게 소모되고 서실한 잔물이 본인에게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은 추징하지 말고 또 계충년 이전 각 고을에 미납한 곡물을 모두 면제하여 흉년이 더욱 심한 평안 황해도에는 지난해의 환자곡을 적당하게 감하여 민생을 구휼하고 골레 및 공초에서 추징하는 잔물은 소모하였거나 서실하였거나 도둑질한 것 이외의 본색이 있는 파손된 물건은 추징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 의논하기를 서울 안에서 백성들이 조밀하게 살아서 집터를 얻기 어려우나 외방에서는 사람이 적고 토지가 남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많이 위험한 곳에 살다가 매양 산이 무너져서 압사함에 이르니 그 생활이 가긍하니 지금부터는 산이 무너져 염려가 있는 곳에는 사는 민간은 모두 옮겨 살게 하면 어떨까 하니 황희 등은 위험한 곳에 사는 백성을 옮겨 살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신상을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서방색 반감 등 권리의 각 차빈 등 함께 직품을 받았는데 혹 편출되어
현출되어 이는 직첩을 거둔 자에게는 구실로 부리는 것이 마땅하나 그 중에 원래 벼슬이 있는 자와 살을 입어 도로 직첩을 받은 자를 아울러 구실로 부리게 하며 직품의 의의에 어긋남이 있고 많이 부리지 아니하면 젊은 무리들이 몸이 편하기를 생각하여 작은 과실로 고의로 범하여 편출되기를 바라는 자가 혹 있을까 두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 광희 등이 의논하기를 재색 장인들은 비록 직품이 있을지라도 모두 본역에 봉사하나니 서방색 반감 등도 이 예대로 구실하게 하면 매우 다행이다.